자, 출발해 볼까요? 렛츠 고! 꼬마깃밥 하나하고 생소하고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 해피트래블입니다. 오늘 2월 24일 정월 대보름날인데요. 5월 11일날 제3회 전국 무도길 완주대회에 무도길을 안내하기 위한 서포터즈로서 참석했습니다. 5개 구간을 서포터즈에 나눠서 걷게 되는데요. 저는 안양 휴양림에서 담양 무도길까지 걷게 됐습니다. 자, 제가 가는 곳은 휴양림에서 정자까지. 자, 이제 타러 갑니다. 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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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안양산 휴양림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담양 무동마을까지 10km 어떤 코스인지 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저수지까지 1.2km.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전주 채씨 묘소가 여기네요. 안심저수지. 자, 무도길 완주대회 때는 자원봉사자가 안심저수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에 서 있답니다. 도로로 가지 않고, 예, 안심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다시 도로가 만나죠. 이쪽으로 코스가 안내된다고 합니다. 안심마을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 길을 건너서 횡단보도로 건넙니다. 자, 안심저수지에서 0.3km 왔고요. 그 다음에 안심마을까지는 1.2km. 무등산에 눈이 쌓여있죠. 저쪽에 보이는 것이 교봉암입니다. 교봉암. 아, 좀 눈이 많이 내렸죠. 무등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자, 안심저수에서 1.1km 왔습니다. 자, 안심마을까지는 0.6km네요. 자, 이쪽으로 계속 안심마을로 들어갑니다. 무등산 교봉 쪽에 눈이 엄청 쌓여있죠. 이렇게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교봉과 장국길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마을은 담장이 알록달록하니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심 좋은 안심마을. 자, 무돌길은 이쪽으로 가겠네요. 옥해목장. 현재 안심저수지에서 1.5km 왔고요. 다음 코스인 옥해목장까지 1.2km 남았습니다. 갈도에서 안심 사마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무돌길은 여기서 주차장을 지나서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현재 위치 안심리 정자 9길. 저희가 안심리 휴양림에서 왔습니다. 10길에서 이제 9길로 접었더네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정표가 없어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이정표가 없어. 아, 저 끝에 있다죠. 하나 있죠. 아, 여기 위에 너무 높이 달아놨다. 아, 그래. 아, 이제 이정표가 저 위에 있는데요. 너무 위에 달려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안심마을 내에 있는 안심정자.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물이 있네요. 우물이 있고 이렇게 안심마을 정자에서 좀 쉬어갑니다. 자, 무도길 다음 코스 오케이 목장까지 700m 남았습니다. 교봉이 제대로 보이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무도길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요, 왼쪽에 보시면은 또 특별하게 좋게끔 옆에가 바위에가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 구간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대회 때는 자원봉사자가 이 삼거리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 길은 좀 뛰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회 완주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공기 좋습니다. 자, 오케이 목장 가는 길은 이 마을에 접어들어서 전원마을이네요. 전원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규봉을 보지 않고는 무등산을 봤다고 하지 마라. 바로 그 규봉입니다. 거기 저 암석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바로 규봉암이 암자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가운데 길로 가깝습니다. 규봉 바로 아래에 바로 카페도 있습니다. 더원 93이라는 카페네요. 아, 여기는 뭐 펜션도 많고요. 카페 바깥의 풍경은 이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생긴데 정말 테라스가 있어서 규봉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네요. 버스도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더원 명품마을. 현 위치 다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더원 탐방 전선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규봉암까지 2.1km,
장물자까지 3.1km.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무도길은 계속해서 탐방 지하수로 가지 않고요. 영평마을로 갑니다. 방문자 센터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매점도 있는데 문을 열어놓지 않았더니. 여기는 가로등이 수달입니다. 수달. 이렇게. 안녕. 아,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간식을 배급해 주겠습니다. 바로 정자도 있고요. 도원정 정자도 있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셨는데 여기까지. 도원 명품마을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컵라면 제 것이 아니고요. 지원 오신 사무국장님이 주신 컵라면, 그리고 이쪽에 군고구마가 나왔어요. 오마김밥. 무도길에서 만난 김밥. 자, 도원마을 식사한 정자에서 200m 오게 되면 영평마을로 가려는 이정표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도원마을에서 영평마을까지는 1km 살짝 넘죠. 이런 식으로 무등산 주변에는 무등산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그러한 마을들이 거의 1k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과 마을이 있는 마실 길이 있겠죠. 그 길을 이어서 무등산 무도길을 만든 것입니다. 산수유가 피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 아니고요. 네. 5월 11일 날 마라톤 대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코스를 홍보하려고. 화이팅! 저는 영상으로 우리 동네 어르신이 화이팅 해주시네요. 영신마을의 정자에서 좀 쉬었다 갑니다. 예, 의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걸리하고 무돌 일조 화이팅! 저 영신마을 회관에서 100m 오면은 자, 이서분교로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버스 정장도 있고요. 이쪽으로 한 600m 정도 하면은 이서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서 초등학교가 바로 위에서 보입니다. 같이 나가면 찍으시겠어요? 영신마을과 무도길 영광마을 사이에 이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영광마을 회관에서 이제 옆길로 서동마을로 갑니다. 서동마을. 그 다음 마을이 송계마을인데요. 1.1km. 자, 무도길 안 좋아하신 분들은 이 길을 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논두렁이라서 길이 좁아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잘못하다 발목이 접질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만큼은 안전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기하시느라고. 걸을 줄 아시는 분들. 걸을 줄 아는 사람들만. 서동마을까지 100m 남았습니다. 뒤로 보이는 산이 바로 무등산 규봉 있는 쪽입니다. 자, 서동마을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송계마을까지는 700m입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서 이정표는 없어요. 저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저 멀리서 보면은 길에 무돌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서동마을에서 송계마을까지는 1km입니다. 이제 송계마을이 200m 남았습니다. 자, 송계마을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동마을에서 900m 떨어졌죠. 여기 송계마을입니다. 송계마을에서 무동 조수지까지는 500m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음치가 있어요. 400m. 지금 송계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 여름이 오면 끝내주겠다.
야, 1박 1일 때 보고 있나? 야, 여기서 입수를 해야지. 지금까지 안양산 휴양림에서 송계마을 있는데 지나기까지 코스를 평탄했다면은 여기 올라온 구간이 조금 힘듭니다. 자, 무등 조수지 앞인데요. 지금 한 분이 그 무등 조수지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무등마을인데 600m 남았습니다. 자, 무등산 무동리 200m 남았습니다. 무등 조수지까지는 0.5km. 자, 무돌길 완주대회는 저렇게 뜁니다. 무돌길 완주대회는 51.8km 뜁니다. 저 정도 가야지 목표한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뛸 수는 없겠죠. 물론 걷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 페이스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는 걸어야 됩니다. 자, 무동마을 도착했습니다. 무돌길은 무동마을 안쪽으로 통과합니다. 자, 무돌길은 여기 담양 무동마을에서 담양 경상리로 이어지는데요. 무동마을에서 이 안길을 따라서 저 제리를 하나 넘어갑니다. 제3회 전국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에 앞서서 2월 24일 무돌길 소프트워즈로 참석해서 안양산 휴양림에서 담양 무등마을까지 걸었는데요. 11.8km에 4시간 24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을 빼면은 실제로 이동한 시간은 3시간 35분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1일 있을 전국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양산 휴양림에서 담양 무등마을까지 제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